퇴근길 의원회관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. 위메이드 측이 직접 위믹스를 건넸느냐는 질문에 투명하게 실명 계좌를 통해 거래했다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하지만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정확히 언제, 어떤 경로로 얼마나 취득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.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의 내부 정보가 김 의원에게 새어나간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. 소유 중인 게임 회사와 위메이드가 MOU 맺은 건 사실. 그리고 김남국이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위믹스라는 김치 코인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것도 사실. 그러면 당연히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된 건 아닌가? 이런 의혹에 엮인 위메이드는 당혹스럽기만 합니다. 위메이드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코인은 거래 내역이 확인 가능하고 자신들은 코인을 건넨 바 없다며 위믹스가 나쁜 코인처럼 조명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김 의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김병관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